사다리서 동창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안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같은 선물, 은희. 그러나 은희는 심각한 발달장애로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지속적인 치료 없인 실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엄마는 불편한 몸으로 온갖 일을 해보지만 제대로 된 검사는커녕 생활마저 어렵습니다.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은희와 같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얼마 전 아이 학교에서 가족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상처받진 않을까, 보이지 않는 편견이나 차별이 있진 않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같은 한부모 가족도 가족사진을 걱정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해주세요.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더 큰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이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와 함께합니다. 자, 나훈아의 노래 남자 인생을 전해드렸습니다. 신청하신 분 잘 들으셨죠? 자, 다이어교체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드립니다. 비투어 다이어와 함께하는 조은영의 가요세상 무료 다이어교체 이벤트.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당첨자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이벤트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연 주셨던 황인용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중랑구에 사연 주셨던 한명숙님께 저희가 이게 두 분 사연, 그리고 또 이제 왜냐하면 그 비트어 타이어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여건과 또 그 사정에 의해서 또 이게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예.
또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방송이 끝난 뒤에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내년에 더 좋은 이벤트 많이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공감 두 분 모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만 오셨는데 오늘은 또 좀 비슷하게 생기신 분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네, 이효정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이효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좀 비슷한데 누구신가요? 네. 아, 네, 저는 가수 이효정의 딸 김혜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이효정 씨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효정 씨 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김혜미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앞에 네. 이효정 씨의 따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시가 붙어서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더 뭔가 어깨가 으쓱하고 좋은데요. 그래요? 네. 네. 엄마가 이제 또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함께하면 네. 그 덕을 따님이 사실도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냥 숟가락만 얻는 기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젊은 쪽은 아무래도 어머님은 이제 트로트를 하더라도 자녀들은 다른 장르의 놀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우리 딸은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 MBC, KBS, 네네. 뽀뽀뽀, 네. 그 춤추고 노래하는 합창단에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네. 대학을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리스트예요. 네네. 네, 그래서 아, 늘 그 인디밴드에 있는 네. 모습이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룹을 했었고 저도 보컬 그룹을 했었고 네. 과정을 너무 잘 아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치니까 늘 네. 뒷전에 서 있는 게 엄마로서 왜 네가 앞전에 나와야지 뒤에 서냐 하면서 네. 트롯 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오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건 그렇죠. 그 언쟁이 엄마,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또 자녀니까 네. 네.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잘 이끌어가고 싶다. 그런데 그렇죠. 아이들은 또 나의 인생이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기타를 치고 네.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좋은데 네. 엄마의 음악 색깔과 분명히 다른데 왜 그러세요? 그렇죠. 이럴 네. 수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이 싸웠었어요. 지금 어떠세요? 김혜미 씨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저희 노래가 이제 엄마 딸이라는 노래로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것도 많은 언쟁이 있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곡 자체가 이제 네. 엄마와 딸 말 그대로 내 제목 그대로 엄마와 딸이다 보니까 네. 일단 소재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저도 이제 효도를 항상 못해오고 맨날 말썽만 피우고 네. 맨날 기타만 치다가 이거 이 곡으로라도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마와 타협을 하고 아니 곡을 직접 네. 만드셨나요? 아 작곡은 네 제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님의 네. 어떤 그 이제 느낌으로 또 만든 거니까. 네, 작사는 엄마가 했고요. 제가 거짓말을 좀 많이 보태고 있어요. 방송 중에. 흔쾌히 미화시켜서. 네, 해준 게 아니고요. 네. 엄마와 딸 이 노래는 이제 저희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치매 어머니 27년 모시면서 그 네.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눴던 대화예요. 네. 이 엄마와 딸이. 네. 저한테 이렇게 네네. 아장아장 어린애가 벌써 이렇게 커서 시집갈 때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작곡을 의뢰했더니 네.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거르지 않고 그대로 얘기할게요. 네. 트로트는 구리고 쪽팔려서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곡을 억지로 협박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내놔라 나가라 그래서 나가라 했더니 정말 나가서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내놔 그랬더니 저한테 다 돌려주고 집을 나갔어요. 트로트 네네. 안 한다고. 네네. 근데 작곡을 어렵게 했는데 노래를 네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트로트 신동하고 불러라. 저를 정말 속을 많이 썩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김혜미 양이 네. 나름의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지 않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염려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어머님의 품으로 왔으니까 어머님의 그 분위기를 맞춰주시고 네. 또 나름의 김혜미 씨의 꿈은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둘 다 네. 그래서 병행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엄마 일단 분위기를 맞춰줘요. 네. 그럼 두 분이 노래를 한 곡 불러보실까요? 네. 이 엄마와 딸을 네. 네, 두 분이 부르면 네.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두 분이서 이렇게 계속 가세요. 아니면은 혜미 씨 그냥 혼자 하세요. 중요한 네. 무대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효정 씨와 따님 김혜미 씨의 노래로 함께 들어볼까요? 엄마와 딸입니다. 네, 이 노래가 아, 예 반주 네, 아, 음악이 전, 이 음악이 그렇죠. 아닌가 봐요. 그거 맞아요. 아, 맞는데 맞아요? 네네네. 아마 AR을 노래 들은 걸 준비하셨나 봐요. 네네네. 저희 라이브로 할까요? 그렇죠. 예예.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주 음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세요. 네. 네. 벌써 이렇게 컸으니 세월 참 빠르구나 빠르기도 하구나 따라오며 울던 내가 벌써 시집 갈 때가 됐네 아까워서 어쩔까 어이 보낼까 시집 안 가요 엄마 절대 안 가요 엄마 엄마하고 손도 손 살 거예요 엄마하고 천년 어머니 목소리도 많이 닮으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유전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참 많이 놀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혼자 제가 노래를 했다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색깔이. 네. 네, 저도 아버님하고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말이죠. 그러시군요. 제가 전화 받으면 아버님 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아버님이 전화 받으면 전주 알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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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노래 유진아 씨하고 송혜 씨가 네, 그런 노래가 들었어요. 있거든요. 예. 네. 가슴이 찡했어요. 네, 그 노래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 어떤 대사적인 부분들로 네.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노래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네. 유진아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 네. 노래 보고서 만들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네, 엄마와 딸 네. 이효정 씨와 김혜미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자, 네. 문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복천 씨가 2017년도가 3일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라고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만나요 하셨고요. 신당동의 재숙 씨, 한 해 동안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있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17년에 묻어두고 새해부터는 더더욱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중심이 되어 쭉 나가시게요. 그러게요. 예, 조은영의 가요세상 좋아 좋아하셨습니다. 서강열 씨가 어느덧 2017년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못 이루고 아쉬웠던 거 잊으시고 2018년에는 모든 소망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조은영의 가요세상 최고 최고 하셨고요. 윤영희 씨가 올 한 해 조은영의 가요세상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조삼호 가족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어요 하셨고요. 최동희 씨가 올 한 해 즐겁고 행복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언제나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영원히 포에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의 정리의 마지막 방송 좋은 일 가요세상이네요. 좋은 일 슬픈 일 용서하기 힘든 일 괴롭고 힘겨웠던 일들 모두 기억들은 저물어가는 해와 같이 모두 보내버리고 밝아오는 새해엔 소원 성취 이루시고요. 그리고 제작자님 PD 작가님 애청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 개띠에도 좋은 일 가요세상 무궁 발전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마지막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도 뭔가 그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종점 그 2017년이 네. 예,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쉬움이 네. 좀 있죠? 아쉬움 많죠. 딸아이하고 엄마와 딸 이제 손잡고 가면서 네네. 방송국에서 1위 할 거야 그러고 나섰는데 네네. 이렇게 네네.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요. 네. 더구나 이제 딸아이가 그 인디밴드 대학 동아리하고 하는 네네네. 음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스케줄이 겹치면 또 같이 못 가고 네. 저 혼자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새해에는 또 딸아이가 그 세계 일주를 가는 게 또 꿈이에요. 네, 네. 그래서 3월 중순쯤에 네, 네. 떠날 거예요. 저희 남동생하고 둘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네, 네. 가겠다고 아까 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인생이 있는데. 네. 저는 저의 인생을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이 딸이 유럽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돈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벌어서 갔는데 어쩔 때는 정말 미안한 게요. 네. 용돈을 제가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뭐 5만 원이 되든 뭐 만 원이 됐든 간에 유럽 여행 본인이 이제 이렇게 모아서 가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막 혼내더라고요. 아니 네. 가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또 올 때는 제 선물 사서 미안해가지고. 네. 네. 저는 뭔가 그러면서 또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더라고요. 뭐 그 학교 휴학을 하고도 네.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네. 그렇게 뭐 하는데 그게 학 교가 꼭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도 좋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졸업장보다는 스펙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 네. 음악도 만들어보고 네. 또 많은 경험도 인디밴드도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그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출연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인디밴드들이 출연해서 멋진 음악을 또 해요. 맞아요. 예. 우리 딸도 네. 출연한다고 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오셔서 보면 정말 네.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네.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최고의 인기를 얻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네. 또 즐길 줄 아는 그런 젊음도 필요하죠. 네. 네. 너무 즐기고 있어서 문제예요. 네. 그러나 네. 또 부모님의 말씀을 네. 들으셔야 맞아요. 네. 또 네.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내 길만 막 가다 보면 네. 길을 잘못 설정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네.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길을 네. 또 안내를 해 주시니까. 네. 음악적으로 맞아요. 다툴 적에 네. 딸이 그랬어요. 서른 네. 살까지 성공 안 하면 완전 네. 트로트로 오겠다 그랬는데 네. 네. 제가 속으로 네. 저 인디밴드 망해라 네. 그러고 늘 기도하고 색깔 다르기 있어요. 때문에. 엄마가 절대 칭찬을 안 해주세요. 네. 제가 공연을 해도 네. 못한다. 그거밖에 못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트로트하고 인디하고 이제 다른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정 씨하고 협업적인 부분들 프로젝트 앨범이랄지 인디밴드와 네. 트로트와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네. 설정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꼭 트로트의 내가 올리지 않는데 트로트로 와서 같이 하는 것보다 네. 내 그룹과 인디 쪽에서 활동하는 팀들을 유정 씨와 같이 공연한다거나 네. 엮어가지고 할 수도 딸이 있잖아. 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콘서트도 유정 씨가 좀 말을 들어주세요. 네, 콘서트도 같이 와주시면 되죠. 엄마가 하면 와서 밴드로 좀 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팀은 절대 안 가요. 아, 그럼요. 어르신들도 네. 안 가요. 이러고 안 와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네. 잘 안 맞아요. 네, 어른들 일이 오면 아 예정 씨 노래나 불러주세요. 또 그럴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네. 곳을 가면 또 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럼요, 있죠. 그럼요. 사정이 네.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 네. 자, 박세준 씨가 정년연 한 해도 좋은 방송 우리에 고생하셨고 온기 103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하셨고요. 김다룡 씨가 올 한 해 좋은 형 씨 고생하셨어요. 내년에도 좋은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양명옥 씨가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대 씨 들어오셨고요. 신영균 씨. 예, 어제 조은영 씨의 노래 실력 알았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노래, 예, 한 곡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정영숙 씨, 조은의 가요세상 장수하세요. 가요세상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오늘이 2017년 한 해 마지막 방송이라니 조은의 가요세상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습니다. 2018년 한 해도 힘차게 하셨고, 대구의 이상대 씨, 대낮에 졸음을 몰래 쫓아주신 한 해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까 오랫동안 함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수 씨 어느덧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조은영님과 제작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방송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주시는데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또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곡 더 두 곡 어떤 곡이었을까요? 네. 고개사의 첫사랑이라고요. 네네. 네, 그 예전에 노래인가요? 네, 박경혜 씨 노래예요. 예, 네. 그런데 그 이 노래 녹음할 무렵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네. 어머니가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 이 노래로 상을 받던 날 어머니가 네네네. 오셔서 보셨던 노래라 저 딸아이가 화음을 쌌고요. 네네. 같이 불러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줄을 타면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신이 났지 손풍금을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 공 울리며 좋아했지 노래하면 즐거웠지 흰 분칠에 빨간 코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 영원히 사랑하자 맹세했었지 지 말자 언약했었지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어리광대의 서글픈 춤을 추면 신이 났지 손풍금을 울리면서 사랑 얘기 들려줬지
물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어리광대의 서글픈 사랑. 줄을 타면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신이 났지, 손풍금을 울리면서 사랑 얘기 들려줬지.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이 두 분이 이렇게 부르니까 색깔이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부러워하시는 분도 많으실까요? 따님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그냥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네네.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그럼요. 봐요. 모녀간이. 네. 네. 그동안 모녀간의 노래했던 가수들이 전무후무였다라시면서 부러워들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따님이 부모님을 또 어머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고집을 정말 부린다면 안 하거든요. 네. 그래도 엄마를 이해하고 네. 또 엄마의 가는 길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따를 수 있는 거죠. 고마워해라고 이렇게 그럼요. 우리 선후배들이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니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고 그래도 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그 맞아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런데 네, 네. 함께 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네. 큰 거죠. 또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그 허전함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 자리를 우리 딸이 메꿔주면서 또 분야가 같으니까 같이 네. 작곡을 하고 제가 또 콤비로 작사를 네, 하고 네. 그리고 지방을 가도 같이 네.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가는 길에 대화도 먹고, 하고 네, 네. 깔깔 웃고 화장도 그게 하고 그게 행복이죠. 네. 어머니한테 받았던 사랑 또 어머니에게 드렸던 사랑 네. 지금은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맞아요. 따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보면 이 사랑이 싹 트는 게 알콩달콩 싸우는 것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음 방송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